자, 우리 토요일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21장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고 할례를 받고 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살해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라가 분노하여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와 장래를 보장해 주는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아비멜렉과 이제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주 야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아멘. 자, 우리 홀짝 퀴즈입니다. 자, 우리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바로 눈으로 보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찾아오셨고? 사라를 찾아오셨고. 자, 2절에 가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어떤 때? 그 정한 때에. 정해 놓으신 그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낳으니?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그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어떤지 여드레?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매 하나님께서 어떡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몇 세더라? 100세더라. 자, 짝수입니다. 자, 2절. 사라가 무엇하여? 수태하여. 그쵸? 예,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어떤 나이? 늙은 나이에. 여기 늙었다는 표현은 뭐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의 나이.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누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며칠째가 되매 여드레가 되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이제 읽으면서 푸시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주 야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아멘. 아, 사라를 찾아오셨다 그랬는데 외형적인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한 지
1년 4개월 됐을 때 사라가 임신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셨다기보다는 사라가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의 그 이제 아이를 낳는 것에,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이면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일까요? 아이고, 누가 또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가 보네. 줌을 타고 들어오나요? 그러면 줌을 잠시 꺼야 되겠네. 네, 줌을 껐더니 꺼지네. 예, 누가 지금 들어와서 줌에다가, 아, 줌 화면을, 화면 공유. 예. 잠시 화면 간섭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 예, 이삭인데, 우리는 이삭이라고 발음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발음은 뭘까요?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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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속자, 그렇죠?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로 상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다. 자, 창세기 15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래서 약속받은 지 13년 후에 임신이 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 아이고, 제가 이걸 늘 소리를 키는 걸 자꾸 까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줌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 여기가 어딜까요? 예, 네게부 사막 광야입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 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아멘. 아, 홀짝 퀴즈인데요.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으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또 이르되, 자, 내가 무슨 나이에? 예,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예,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의 젖을 언제쯤 뗄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엄마들이 아이의 젖을 평균적으로 언제쯤 떼죠? 1년 정도인가요? 돌 때쯤 떼나요? 뭐 옛날에 뭐 늦게까지 엄마 젖을 먹는 애들은 뭐 5살, 7살 때도 먹었겠지만 그 유대인들은 한 3살 정도까지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예. 평균적으로 예.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베풀었더라? 분향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 뱉어지는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누구의 아들?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여러분 여기는 희롱이니까 뭐 데리고 이렇게 좀 얼르고 노는 거로 생각하지만요, 그 야살의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스마엘이 아마 활을 잘 쏜 것 같아요. 그래서 5살쯤 됐을 때 이삭이,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쯤 됐을까요? 14살 위거든요. 그러면 19살이니까 거의 이제 대학생 수준의 나이가 됐을 때니까 살이 판단이 되면서 저놈이 살아있는 한 내 몫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갖고 이스마엘이 그 이삭에게 활을 겨눴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항의하면서 당장 내쫓으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여종이니까 당신이 내쫓아라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장자권 때문에 이삭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놀리는 정도만 갖고 내쫓는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이제 야살의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고요. 정말 그랬는지는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자, 10절.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하소서? 내쫓으소서. 예,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뭐가 될 수 없나이다?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자, 이제는 짝수입니다. 자,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자가 아니군요. 아,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해 주지 말아주세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이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삭이 무슨 날?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보니 어디 사람?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혼혈인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제 저 히브리인과 이집트 사람의 혼혈인 거죠.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무슨 여자? 노예 여자. 그렇죠? 다른 성경에는 여종으로 번역됐을 거예요.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자, 이제 함께 종합편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자, 웃게 하셨다. 예. 근데 살아가요. 임신되기 전에도 한번 웃었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웃었는데 웃음의 내용이 달랐어요.
하나는 약간 비웃는 듯한 아니면 불신의 웃음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감격의 웃음이고 기쁨의 웃음이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새 천사가 와가지고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했을 때 사라가 엿듣고서 그때는 이제 실소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자,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을 때 큰 잔치라고 표현한 이유가 규모가 꽤 됐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의미겠죠. 예, 그래갖고 이삭이 세 살쯤 잔치를 베풀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삭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잔치에 누가 방문을 했냐면 샘이 방문을 했어요. 샘 기억나세요? 그렇죠. 노아의 아들 샘이 축하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벨도 함께 방문했는데 에벨은 노아의 한 여러 대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뿌리가 되는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에벨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샘하고 에벨이 축하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샘이 대홍수를 겪었던 샘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탄생할 때. 그때 당시 샘의 나이가요 490세예요.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100세밖에 안 됐으니까 103세 정도 됐으니까 셈이 볼 때 아브라함은 거의 아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셈은 이제 60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태어난 이후 110년 후쯤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늦게 죽어요, 셈이. 그리고 이제 에벨은 그때 당시 325세. 그냥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 당대의 사람들한테는.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신선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샘과 에벨만 축하 방문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 데라. 데라는 하란에 남았잖아요. 예, 데라도 170세로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도 방문을 했으니까 그래서 큰 잔치인 거예요. 예. 예. 스테반이 순교할 때 그렇죠. 예. 사도행전에는 그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표현을 했죠. 스테반이. 근데 그건 오류입니다. 스테반의 오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연대기와 나이를 정밀하게 계산을 하면 데라가 죽고 나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오류인데 나중에 그거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삭을 희롱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희롱이라 희롱에 해당되는 원문 단어의 뜻은 멸시, 비웃음, 핍박 이런 거였는데 이삭이 5살, 이스마엘이 19세일 때 이스마엘이 활을 이삭에게 겨눴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라가 막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 이 노예 여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이스마엘을 이제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겠죠. 자, 아까 그 이삭 태어날 때에 샘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대기 표를 잘 보시면은요. 요 대홍수를 겪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샘이잖아요. 샘이 창조 후 2160년에 죽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난 것은 2050년이거든요. 창조 후.
그러니까는 이삭 태어나고서도 한참 지나서 거의 110년 후에 셈이 죽습니다. 에벨도 그 마찬가지고요. 이삭 탄생 이후 한참 지나서 요셉 태어나기 조금 전에 에벨이 죽습니다. 근데 바로 요 셈과 에벨이 이삭 탄생 때 축하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홍수를 겪은 이야기를 이제 와서 잔치 때또 했겠죠? 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 이러면서. 그래서, 아, 여기 이제 어떤 분이 표현을 바로 해줬네요. 그,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가 아니라, 데라가 죽은 그 장소인 하란에서 떠났다. 요런 의미의 표현이라 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도행전의 표현이. 자, 이것은 이스라엘 남쪽의 네게부 사막의 일부분인데,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또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부대의 물이 떨어짐에 하갈이 그 아이를 떨기나무 밑에 두고. 자, 이제 홀짝 퀴즈인데요.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자기 무엇으로 인하여?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그 일을 내눈 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어디에 무엇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사라의 말을 따르라 그 말이겠죠.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랍 족속이죠. 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못한 부대를 취하여 못과 빵과 물한 부대를 취하여. 예, 빵을 몇개 주었을까요? 성경에는 안써 있는데요. 야사렛 책에는 빵 12개와 물한 부대를 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있게도 그저 이스마엘이 나중에 열두 아들을 낳아요. 노래에서 운율 맞추듯이 뭔가 숫자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예, 그녀를 내보내며 그녀가 떠나서 어디의 광야? 웰세바의 광야에서 뭐 하더라? 방황하더라. 때에 물이 떨어지며 하갈이 그 아이를 뭐 밑에 두고? 떨기나무 밑에 두고. 이번에 짝수입니다. 자기 아들로의 이 일이 아브라함의 어디에 근심거리가 됐느냐? 눈앞에라는 얘기는 뭐 그냥 제일 큰 근심이다 이런 뜻이겠죠? 예. 주먹을 눈앞에 대면은 주먹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이는 누구 안에서? 그렇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삭 안에서 넷시가 부름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삭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삭 이후 태어나는 야곱을 부를 거다 그 말이지.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내 백성이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야곱이에요. 야곱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다.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신이. 아브라함이 언제 일찍 일어나? 당연히 아침에. 저녁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 다음에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20번. 무엇이 떨어지매? 부대의 물이 떨어지매. 아, 이제 종합편입니다. 자, 읽으시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넷시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넷시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부대에 물이 떨어짐에 하갈이 그 아이를 떨기나무 밑에 두고. 자,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해서 17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7장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끝난 게 아니라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야곱을 택하시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25장 23절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배 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졌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예. 이 노예 여자의 아들 곧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만들 거다라고 약속하셨었고 실제로 창세기 25장 16절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열두 통치자, 열두 부족의 족장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죠. 창세기 25장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과 성체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열두 통치자더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입니다. 예, 관목덤불인데요. 척박한 이스라엘의 광야 환경입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만 풀겠습니다. 16절. 무엇이 미치는 거리만큼? 화살. 아마도 이제 화살을 당겨서 쏜 거리 정도. 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화살을 쏘면은 몇 미터 갈 것 같습니까? 5, 60m 정도? 여기서는 어떻게 추정하냐면요. 주석가들은 한 300m. 아니, 그 정도는 쏠 정도의 힘이 있어야 사냥을 하겠죠. 50m 쏘는 정도의 힘으로는 저 굶어 죽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나갈 거예요. 화살이. 하여튼 뭐 무슨 화살인지 따라. 네. 그러니까 진짜로 뭐 잘 쏘는 사람들은 활에 따라서도 네. 네. 활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근데 뭐 전쟁 나면 굉장히 강력하게 활을 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땡겨서 쏴야 되잖아요. 막 여러 개 맞고서도 그대로 살아서 돌진해 오면 난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놓으면 안 보일 거고, 그렇죠? 그냥 구별만 할 정도니까 한 300m 거리쯤 떨어뜨려 놓은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하나님의 누가? 천사가.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들으셨느니라? 아이의 음성을.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주심에?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이제 짝수입니다. 자, 그를 어떻게 하며 앉았으니? 마주보며 앉았으니. 300m쯤 떨어진 곳에 마주 보면서 앉았다. 200m든 100m든 하여튼 먼 거리에 죽는 그 표정과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그녀가 그를 마주 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시니라?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무엇으로 만들리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아까는 한 민족이었고요. 여기는 그녀가 무엇을 보고 가서? 우물을 보고 가서. 네. 근데 이 우물이요. 땅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우물. 그런 그가 자라서 어디에 거하며? 광야에 거하며. 이제 종합편입니다. 이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예, 그래서 화산이 미치는 거리는 대략 얼마? 300m라고 추정이니까요. 뭐 200m라고 해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의심하는요? 야구공은 저항이 크잖아요. 근데 화살은 가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양궁 선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뭐 300m 정말 날릴 수 있느냐? 왜냐면 골프공 쳐도 저 장타자들이 300m 날리거든요. 자,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우물을 보고 가서 물을 먹고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갈이 여기쯤 있다면 아이는 이거는 뭐 50m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쯤 되겠네요. 한 300m면.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호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내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베풀 것이니라 하고 아브람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이제 홀수 퀴즈입니다. 자, 무슨 광야? 예, 바란 광야. 예, 광야의 이름이 바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다음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예, 이제 참되게 행하겠다고. 오직 내가 내게 베푼 무엇에 따라? 친절에 따라. 내가 친절하게 했으니까 너도 나를 친절하게, 또내 자손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거하리라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책망했다. 이 상황을 잘 보면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하고 평화 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굳이 사실 아브라함은 나그네고요. 거기에 주인은 아비멜렉이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그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아마도 분위기상 사라 사건 그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보험 들어두자 이런 심정으로 미리 평화 조약을 맺어두지 않으면 저들이 더 강해져 갖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어디에서 아내를 데려왔다? 이집트에서. 예.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봤지롱.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는 걸 내가 봤지롱. 지금 계약하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무엇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을 두고 맹세. 물론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베풀 것이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이제는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내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베풀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그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에서 아내를 데려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내 이름이 메리바였다고 합니다. 야살의 책에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메리바를 통해서 사남 이녀를 낳았대요. 그런데 이 메리바가요, 쫓겨나요. 그 쫓겨난 이유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곳을 하갈의 허락, 사라의 허락을 받아서 방문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외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메리바만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딱 가서 이제 낙타 위에서 이제 내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메리바가 이제 이 낯선 그 나그네를 선하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래갖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메리바한테, 네 남편 돌아오거든 내 말을 꼭 전해라. 응? 내 말을 꼭 전해라. 그런데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네가 부인으로 삼은 이 여자가 별로 품질이 안 좋다. 그러니까는 갈아치워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이스마엘이 이제 아내를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이 다시 여자를 또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아브라함이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여자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줘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때도 이제 그 여자에게, 네 남편 돌아오거든 내 말을 전해라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여자 괜찮으니까 계속 함께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버지가 두 번이나 왔다 갔잖아요. 사실 자기를 버렸는데 일부러 두 번이나 찾아오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요.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거하는 내용이 야살의 책에 나옵니다. 자, 진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2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로써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자, 이제 홀짝 문제입니다. 자, 1번, 나는 알지 못하노라.
금시초문이다. 응? 내 종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너도 나한테 말하지 말을 안 했지 않느냐. 내가 알았으면 절대 그런 일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취하여? 어떤 동물?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내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는 무엇을 뜻하시냐?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자, 짝수입니다.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주고 그 두 사람이 무엇을 맺으니라? 언약을 맺었고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놓고 어린 암양 일곱 마리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 우물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로써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서로 이제 계약을 맺을 때는 한쪽에서 다른 쪽에다가 선물을 주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고 전쟁도 난다고 합니다.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해? 뭐 이러면서. 자, 그 부엘세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설명드렸었죠? 부엘세바. 예, 부엘이라는 말이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라는 말이 일곱이라는 숫자값을 갖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샤밧. 그죠? 샤밧인데 세바, 샤밧 발음 비슷하죠? 예, 그래서 제7일째. 그게 안식일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어떤 맹세, 언약 이런 의미를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마사다라고 하는, 예,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하고 나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의 최후의 저항지죠. 혹시 가보신 분? 너무 싸돌아다니셨어요. 예, 저도 이제 가봤었는데 이거 아주 특별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곳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야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자, 홀짝 퀴즈입니다. 자, 1번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와 같이 어디에서? 예, 정답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뭐죠? 팔레스타인. 네,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표현이 이제 블레셋.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야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짝수입니다. 그곳을 부엘세바. 다시 한번 부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물. 세바는 일곱. 근데 어린 양 암양 일곱 마리를 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란 뜻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물의 맹세.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무엇을 심고? 작은 숲을 심고. 그 다른 번역에는요, 에셀나무를 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셀나무. 에셀나무는요, 버드나무 종류 비슷한 식물이에요. 거기서 주 야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잠깐 머무른 게 아니라 한동안 지냈다. 그런 의미겠죠.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까닭에 그가 그곳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으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야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아멘. 부엘세바가 우물 또는 맹세 또는 일곱 숫자로 작은 숲인데 에셀나무인데 위성류 한자말로는 위성류인데 요 유자가 이게 버들유자거든요. 버드나무 종류에 해당되는 거고요. 에셀나무 본 적 있으신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셀나무. 꽃이 폈을 때 이렇게 하고 예쁘고요. 예, 이런 식의. 이게 이제 또 이건 또 예쁘진 않죠? 그렇지만 그늘 하나 없는 광야에서 이런 나무 그늘에라도 만나면 근데 나무로 들어갔는데 거기 사자가 딱 있더라. 이러면 또 걸음 하나를 살려라 뭐 이렇게 되겠지만 예, 에셀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복습. 자,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한번 집중해서 정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 야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백세더라. 6절부터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때 주요 하객이 누구였다고요? 셈과 에벨, 그리고 아버지 데라, 그리고 형 하란. 아니 아니 저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하고 또 누가 있죠? 나홀.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했는데 실제로는 살해 위협을 했다고 하죠.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자, 11절부터입니다.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누구 안에서? 이삭 안에서 넷시가 무엇을? 부름을.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예,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넷시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무엇이 떨어지매? 부대의 물이 떨어지매 하갈이 그 아이를 떨기나무 밑에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자, 21절부터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내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베풀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우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26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그것을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며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내 손에서 이 어린 암양 일곱 마리를 받을 것이요 이것을 그들이 이 우물을 판 것에 대하여 내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부터 시작.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런 까닭에 그가 그곳을 부엘세베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야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21장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까지